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1, 1, 2, 3매동 경로당 어르신들은 설을 앞두고 위문차 경로당을 찾은 백군기 시장에게 이웃돕기 성금 8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마련한 성금은 어르신 40여 명이 함께 폐지를 주워 팔아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어르신들이 땀 흘리며 힘들게 마련한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흔쾌히 기부해 주셔서 고맙다라며 이같이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건강관리와 함께 즐거운 한 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